안녕하세요. 온쉐이프 기술지원부 송재복입니다. 오늘은 온쉐이프 패턴 기능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기능이란 스케치 형상, 면, 피처, 그리고 파트들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 이러한 작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치와 피처, 어셈블리에 대한 패턴 기능이 온쉐이프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사용자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직접 피처 스크립트로 짜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네 가지 패턴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케치 패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대해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칭 복사, 즉 미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대칭인 형상을 패턴할 수 있도록 중심선을 먼저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속된 선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그렸고요. 한번 대칭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 있는 이제 미러라는 도구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대칭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칭 복사할 요소들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드래그해서 한 번에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칭인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움직여 보면은 이제 서로 마치 거울에 이제 빗댄 것처럼 이제 움직여지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선택한 방식은 중심선을 선택한 다음 요소들을 선택한 방식이었는데요. 만약 이 방법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중심선 한 개와 실선들로 이루어진 경우 한 번에 모든 요소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 미러 도구를 선택하면은 한 번에 이제 요소가 복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제 요소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대칭이라는 이제 아이콘이 구속 조건이 뜨게 되고요. 이 구속 조건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대칭인 조건이 사라져서 서로 각기 따로 놀게 됩니다. 네, 스케치 대칭 복사는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선형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선형 패턴을 위해 제가 모델 위에 스케치를 하나 해놨습니다. 한번 이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서 패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선형 패턴은 이 미러 도구 바로 우측에 있고요. 클릭하게 된 다음 상태에서 이제 복사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들이 나타나고 이제 미리 보기 영상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영수를 끌면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을 변경하게 되면은 패턴할 요소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값을 수정하게 되면은 두 방향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이제 패턴할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뭐 원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각형 이용해가지고 이제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각도를 지정하고 그다음 얘도 각도를 지정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정의했다면은 이 빈 화면에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요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하단 부분에 이제 수평 조건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 수평 조건 제거하면은 이제 어디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수평 조건을 다시 주면은 이제 아랫부분은 완전 정의가 된걸볼수 있어요. 요거 보면은 지금 각도 값이 정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집니다. 치수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에 각도를 부여하면은 이제 완전히 검정색으로 변경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막상 그리고 보니까 이쪽 끝부분에 대한 원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선택한 다음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즉 패턴한 요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끝점이었는데 그냥 중간에 있는 이 점도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치수에 대한 조건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32.116이라는 치수로 얘네들이 패턴이 되는데 제가 이 패턴이 마음에 안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우게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뜨게 되는데 제가 이제 치수를 이 점이 요 점으로부터 뭐한 30mm만큼만 떨어지도록 패턴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조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지우신 다음에 다른 조건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조건을 부여해서 완전 정의를 해서 패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케치 원형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 요소, 스케치를 이제 이 면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이 원점에 대해서 수직한 위치에 하나를 그리고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임의로 치수를 이렇게 부여하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형 패턴을 하려고 하는데 도구가 없어요. 이제 선형 패턴 아래에 있습니다. 선형 패턴 아래에 보시면 원형 패턴이 있고요. 이 하이켄 클릭해가지고 이제 원형 패턴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선형 패턴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리 보기 영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중심은 이제 이 원의 중심이 자동으로 잡힌 게 아니라 원점에 대해 잡힌 겁니다.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에 대한 동심에 주실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기 위해 이제 빈 화면에 왼클릭을 하면 됩니다. 네, 요소가 다 만들어졌고 언제든지 이 값을 수정해가지고 패턴의 요소를 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돌출 컷을 한다든가 돌출을 한다든가 이제 추가적인 가공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스케치에 대한 뭐 미러 그리고 선형 패턴 그리고 원형 패턴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피처 패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볼 화면은 이제 대칭 복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들려는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얘가 우측면에서 보면은 서로 우측면 정면에 대해서 약간 좌우 대칭인 형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파트 스튜디오 안에 잠깐 들어가 보면은 현재 얘는 아까 봤던 형상에 그냥 진짜 반만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럼 이두 개의 파트를 잠깐 제거해 보면은 핀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반밖에 없죠. 제가 이거를 피처에 있는 미러 대칭 복사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열어서 이제 이 대화 상세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트 미러랑 뭐 피처 미러, 페이스 미러 같이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하거나 복사하거나 이제 할때 어떤 걸 복사할지에 따라 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번에 New 옵션을 이용해서 한번 이네개 파트를 뭐 각각 선택하셔도 되고 드래그를 통해서 한 번에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개의 파트를 선택했고 이제 복사를 한 아까 스케치는 선이었지만 이제 파트에서는 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대편에 형상 같은 동일한 형상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나오자 아까 6개밖에 없던 파트가 지금 10개로 늘어나진 걸볼수 있습니다. 파트도 잘 보면은 이어진 게 아니라 더 떨어져 있어요. 얘네들을 원래 저희 한 파트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조건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new라는 조건이 되어 있었지만 add라는 조건으로 변경한 다음 이 merge scope에서 나머지 4개의 파트들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4개의 파트들은 서로 이제 복사가 돼가지고 서로 접촉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파트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6개의 파트만 남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패턴 기능은 이제 파트랑 피처, 뭐 면에 대해 다 하실 수가 있고, 파트의 경우 합치기 조건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상을 보다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처에 대한 선형 패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형상을 한번 패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형 패턴을 먼저 해볼 건데요. 선형 패턴도 아까 미러 도구랑 마찬가지로 파트와 피처, 페이스에 대해 복사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요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파트가 아니라 저희는 피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처로 바꾸신 다음, 이제 이 돌출과 이 부분의 필렛에 대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자 이제 패턴들 부분들이 이제 주황 색깔로 하이라이트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스케치 선형 패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XYZ축에 대해서 이제 패턴이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피처의 경우는 이제 디렉션을 직접 선택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모서리의 방향으로 이제 휴가가 되고요. 만약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화살표 눌러주면 이제 반대 방향에 추가가 되는데 지금 이제 만들어지기 어렵나 봐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지금 두 개까지 이제 패턴을 했는데 만약 이제 세 개로 늘게 되면은 이 피처의 생성 조건에 맞춰서 이제 그 아래 형상에 맞춰서 이제 뭐 형상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10개까지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10개까지 늘려보니까 이 바닥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피처가 자동으로 이제 늘어나고 이제 필렛이 그에 맞춰서 이제 주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갈 건데 저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WinCF에서 변수를 패턴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니어 패턴에다가 제가 이 변수 밑에 있는 변수 피처를 같이 패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자 점차적으로 이 돌출된 형상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한번 요소들을 볼게요. 일단 변수 피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변수 피처를 보면은 처음 값이 그냥 1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옵셋 변수를 보면은 옵셋이라는 변수는 옵셋 값에 플러스 3, 그러니까 즉 변수가 이제 추가될 때마다 계속 수치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케치에서는 어떠냐? 지금 스케치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 보면은 돌출된 형상보다 얘가 떨어져 있는 이 돌출된 형상보다 스케치가 더 위에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뭐 돌출 조건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돌출 조건을 보면은 이제 add 조건인 거는 알고 있고 이제 스케치 요소 선택했고 up to nex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바닥면까지 이제 선택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구별 조건은 그대로 그냥 숫자만 있죠? 그럼 이제 여기 second end posi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시면은 예, 여기가 이제 offset이라는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면으로부터 얼만큼 떨어뜨리는지 조건이 들어가져 있는 건데요. 이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게 되는 거죠. 이 세컨드 엔드 포지션에 대해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얘가 제거가 되는데 만약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는 이제 제거되는 형태고요. 다른 방향으로는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요거를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얘 보면은 이제 세컨드 엔드 포지션을 끄게 되면은 그냥 스케치 평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세컨드 엔드 포지션을 같은 방향이면 이렇게 제거된다고 보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형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점차적으로 이제 아마 3mm만큼 점점 내려가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번 이번에 원형 패턴에 대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하나의 이제 원통에 이렇게 슬롯이 나 있습니다. 이 슬롯을 처음에 제가 원형 패턴을 한번 해볼게요. 원형 패턴은 이제 스케치와 마찬가지로 선형 패턴 아래에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 제가 파트 패턴이 아니라 피처 패턴으로 변경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슬롯과 이 겉에 있는 필렛 값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패턴할 축을 선택하게 되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각도가 있고 이제 패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equal spacing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끄게 되면은 하나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얘는 360도 간격으로 지금 4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 각도를 90도라면은 90도 간격으로 4개씩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다시 360도 간격으로 해서 그냥 equal spacing을 눌러주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등 간격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개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3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는 4개를 만들게 됐고요. 제가 이거를 약간 맨홀에 있는 슬롯처럼 이제 조밀조밀하게 이제 패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로 줘도 되지만 미리 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원형 패턴 기능과 그리고 변수 두 개, 총네 개라고도 할수 있네요. 변수 네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좀더 빠르게 이런 형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조건을 주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변수 지름값은 15인데 점차적으로 지름값에 30씩 추가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슬롯 개수는 처음엔 0개였지만 4개씩 추가되는 형태로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패턴 첫 번째 거는 제가 처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패턴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변수를 패턴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도 패턴하고, 뭐 돌출이랑 필렛 그대로 패턴하면서 원형 패턴 한 것까지 패턴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이걸 끄게 되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일단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이제 변수값이 설정되었는지 제가 스케치 2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90도, 22.5, 오프셋 값 5, 이런 식으로 값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값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값은 이제 지름값의 반지름값을 나타내는 건데 얘가 지금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점차적으로 멀리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크기가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90도 값. 90도 값은 360도에서 슬롯 값만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 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롯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점점 조민해지게 형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결과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맨홀 형태로 이제 요소가 복사가 패턴이 된 겁니다. 변수를 활용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형상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예전에 자주 봤던 빛 보시면은 이런 빛도 그냥 패턴 기능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좀더 보다 편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는 이제 값을 입력할 때 사인이라든가 코사인과 같은 다양한 수식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인파형으로 이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는 거죠. 예, 얘는 지금 이제 요거 만든, 빈 모양 만든 이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이 패턴 기능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요런 식으로 높았다 나왔다, 높았다 나왔다 이제 조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첫 번째 봤던 거랑 동일하게 얘를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조건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중에도 이제 당연히 변수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뭐 변수랑 이제 선형 원형 패턴들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좀 다양하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 형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 기능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온쉐이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이제 너무 메뉴가 많아서 복잡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열어보면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형상은 유볼트 형상입니다. 이 유볼트는 이 스윕으로 만들어진 이 파트로 나사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합측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파트 2가 유볼트를 제거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반대편에도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편에 스윕을 또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든 이쪽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선형 패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형 패턴을 누른 다음에 아니면 뭐 대칭 복사를 하셔도 될 거예요. 대칭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선형 패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 2인치를 선택해서 이렇게 위치에 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불리안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네, 깔끔하게 제거가 되죠. 그 다음 이제 제가 스케치 1번을 잠깐 한번 편집해 볼게요. 한 1.5 정도로 한번 잠깐 편집해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깨지게 되죠. 왜냐면 선형 패턴으로 파트가 만들어진 부분은 이쪽일 거예요. 제거하려니까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선형 패턴은 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답이냐? 한번 트랜스폼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도구를 이용하는데
지금 분리안을 먼저 설정해놔서 조금 문제가 생기네. 네, 잠깐 억제하고 트랜스폼 도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하위 메뉴가 뭐가 있는지 좀 잠깐 볼게요. 아, 보면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좀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웨비나를 통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Translate by Line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트 2를 선택한 다음 이제 원하는 선분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자 지금 이쪽에 있던 파트가 일로 넘어가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방향이 아니요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반대 방향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이동이 아니라 복사예요. 그래서 카피 파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네, 두 개의 파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트랜스폼 도구를 방금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제 불리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이 파트 2를 더 늘릴게요. 그럼 이렇게 좀 제거가 됐죠? 스케치 1번을 제가 편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선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선이 이동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얘도 이동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없이 계속 이렇게 나사산이 만들어져 있는 유볼트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요 어셈블리에 대한 패턴 기능입니다. 어셈블리도 이제 동일하게 선형 패턴과 원형 패턴이 있고요. 이 선형 패턴, 원형 패턴은 솔직히 UNGF의 파트 스튜디오에 있는 파트 패턴과 동일하게 구동이 되기 때문에 따로 나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좀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복제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두 개의 패턴 기능 가로 옆에 보면은 복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복제 도구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나사나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갖고 와가지고 계속 조립하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서버 어셈블리를 먼저 선택해봅니다. 그럼 이 제가 이 서버 어셈블리를 복사할 건데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얘가 복사가 된다는 건데요. 제가 이네 번, 세 번째 옵션으로 한번 요 부분을 선택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같은 크기의 이제 원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니면 그 요소에 자동으로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Edge on Face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위에 있는 면 중에 이런 동일한 모서리에 다 복제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복제가 됐는데 그렇게 만들어 보고 나면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제된 거니까 다 동일하게 움직이냐? 아닙니다. 이제 서로 다 따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 복제된 거에 대한 총 지금 8개가 원본까지 해서 8개가 생기는데 다 각각 따로 이제 작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트 언제든지 확인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패스트 메이트라는 조건들이 하나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특정 요소만 다른 메이트를 줘야 된다 아니면 필요 없다 하면 그냥 특정 부분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더 쉽게 모디파이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쉐이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케치 패턴, 그리고 파트 스튜디오의 패턴, 그리고 어셈블리에서의 패턴을 잠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가 만들거나 온쉐이프 개발자가 뭐 이런 기능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만든 패턴 기능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알아볼 거는 커브 패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뭐 특정 파트나 뭐 피처가 이제 그냥 직선이 아니라 이제 곡선을 따라서 이제 패턴이 되게 만드는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을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을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파트 스튜디오 상단에 보면은 이제 파트 툴바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끝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새롭게 커스텀 피처, 사용자 정의 피처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뭐 직접 개발한 게 있다면 여기서 선택해서 개발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피처 스크립트 샘플이라는 이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온쉐이프에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만든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커브 패턴이 있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돼 있는데 다시 클릭하면은 지금 제거됐죠? 그리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피처는 다른 문서에 가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주 쓰게 되면은 꺼내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 CP라는 도구를 클릭해 봅니다. 그럼 온쉐이프에서 다른 도구랑 비슷하게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게 되고요. 커브 패턴 같은 경우는 파트랑 피처, 그리고 페이스에 대해서 다 패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패턴할 요소로 제가 이 아래에 있는 다리미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할 이제 곡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3분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요 위에 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이 라인을 따라서 등간격으로 이제 패턴이 되는 걸볼수 있죠. 언제든지 패턴의 요소의 값을 늘리거나 늘려서 추가하실 수 있고요. 뭐 애드 조건을 이용해서 뭐 옆에 있는 것들과 합친다든가 이런 조건도 많이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이 패턴 기능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울타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나선형 계단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 패턴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커브 패턴이 만약 좀 마음에 안 드신 거,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 우클릭하시면은 해당 링크의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커브 패턴의 원본 문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원본 문서 내부에는 이제 이 패턴을 활용한 예제도 있고 PDF 그리고 원본 피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뭐 파트 보시면 이제 이 피처 스크립트를 통해서 해당 피처가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서 뭐 직접 뭐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DF. 이 부분을 통해 언제든지 학습하고 학습해서 나중에 이용해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이제 필 패턴인데요. 이필 패턴은 뭐 다른 CAD에서는 뭐 채우기 패턴이라고도 보통 말하더라고요. 미리 주어져 있네요. 잠깐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렇게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상에 지금 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크기의 원으로 여기를 다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필 패턴을 선택한 다음 이제 패턴할 면을 선택합니다. 얘는 이제 다른 패턴 기능과는 좀 다르게 그냥 면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울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 방향을 선택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내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데 제가 뭐 15mm랑 뭐 바꾸게 되면은 좀더 조밀조밀하게 이제 패턴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볼더라 해가지고 이 가장자리들 있잖아요. 원과 이 겉에 있는 가장자리로부터 얼만큼 좀 옵셋을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mm 정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자리에 대해서 이제 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현재 보시면은 이 선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등간격으로 이제 위치가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제 위치가 좀 달라도. 그러니까 즉, 이 디렉션 위치의 방향에 따라서 원의 이제 이필 패턴의 이제 간격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의도에 맞춰서 이런 디렉션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추후에는 뭐 이런 디렉션들을 다 선택해 가지고 뭐 여러 면들을 선택할 수 있게 이 피처 스크립트를 변경해 가지고 직접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포인트 패턴, 뭐점 패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특정 점에 대해서 이제 패턴을 할수 있는 도구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미리 파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돌출된 형상을 만들어 놨고, 지금 이렇게 총 4개의 패턴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포인트 패턴을 선택한 다음, 이제 패턴할 요소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라 해가지고 참조점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이점 패턴은 특정 점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위치에 이제 패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레퍼런스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복사할 위치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상대적인 뭐 XY 지축에 대한 좌표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제 그 위치에 형상을 복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new 옵션이라서 색상이 서로 다르고 6개의 파트가 추가되는 건데요. 자, add 옵션을 이용해서 이 베이스판과 그냥 합쳐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빠르게 이제 특정 점과 이제 원본 하나만으로 형상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온쉐이프가 제공하고 있는 스케치 패턴, 그리고 피처 패턴, 어셈블리 패턴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고요. 다음 확인해 본 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패턴들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온쉐이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 스크립트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패턴들도 있지만, 온쉐이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소스 코드와 이제 피처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활용하면은 좀더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좀더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고 싶은데 뭐 온쉐이프가 되나 궁금하시다면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구현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초에는 그런 걸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제 배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온쉐이프를 보다 빠르게, 보다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품을 디자인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설계 변경이 많은, 그래서 PDM 작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에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랑 협업할 때도 뭐 저희 온쉐이프를 이용한다면 좀더 빠르고 편하게 사용해 볼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치랑 다운로드, 뭐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사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금일 웨비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